노른자에 설탕을 두세 번 나눠가면서 잘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서걱서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며 설탕 입자들이 눈에 확연히 보일 거예요. 설탕 입자가 잘 보이죠? 계속 젓다 보면 밝은 아이보리색이 되면서 손으로 바닥을 만졌을 때 설탕 입자가 맛소금 입자가 될 때까지 잘 풀어주셔야 돼요. 이제 달걀 흰자로 머랭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설탕을 두세 번 나눠가면서 단단한 머랭을 만들어주세요. 묽었던 머랭이 휘퍼날 선이 그대로 남으면서 점점 단단하게 될 거예요. 뾱 하고 들면 이렇게 뿔이 생겼죠? 그럼 머랭은 완성된 거예요. 이제 머랭의 3분의 1을 아까 노른자 반죽에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반죽에 머랭을 섞을 때는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돌려가면서 머랭이 꺼지지 않도록 섞어주세요. 그리고 채쳐둔 가루를 넣어준 뒤 잘 섞어주세요.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잘 용해한 다음에 반죽 한 주걱 덜어서 버터에 잘 풀어주세요. 역시나 잘 섞어주시고요. 남은 머랭 2분의 1을 넣고 마찬가지로 머랭 거품이 꺼지지 않게 조심히 섞어주세요. 마지막 머랭도 같이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오븐 예열 180도로 해주세요. 잘라둔 유산지나 종이 호일을 팬에 맞게 끼워준 다음에 반죽을 부어서 팬닝해주세요. 바닥을 탕탕 쳐서 기포 정리를 좀 해주신 다음에 아까 예열해뒀던 오븐에 얼른 구워주세요. 완성! 성공적으로 잘 구워졌어요. 식힌 뒤 3단으로 자르기. 이렇게 이쑤시개로 층을 나눠 꽂고 이쑤시개 층을 따라서 빵칼로 쓱쓱 잘라주시면 돼요. 맛있게 만드세요.